몇년 전만 해도 게이밍 모니터들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가 각각 G싱크와 프리싱크를 발표한 이후 다양한 제조사들이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ASUS는 ROG 브랜드를 이용해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중 최근에 출시한 ROG Swift PG348Q 모니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게이밍 모니터들과 달리 PG348Q 모니터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게이머들에게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바로 34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죠. 여기서 34인치라는 건 21대 9 비율에 흔히 쓰이는 16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보다 34%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통 영화는 21대 9 비율로 재생이 되는데, 기존 16대 9 비율의 스크린에서 볼 수 있었던 상단과 하단의 블랙바 없이 꽉 찬 화면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에도 굉장히 용이하지만 실질적으로 멀티미디어 및 멀티태스킹에도 굉장히 능한 모니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이 디스플레이는 3440x1440 해상도, 1000:1 고정 콘트라스트 비율, 178도 시야각, 플리커 프리 WLED 백라이트, 100% sRGB 색상 감마, 5ms 반응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패널은 기본적으로 IPS 패널로, 사실 TN 패널보다 반응 속도가 늦기 때문에 게이밍용 디스플레이 패널 중 최고의 패널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검은색 표현력은 TN 패널보다 월등하게 앞서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IPS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PG348Q 모니터의 디자인은 ASUS의 게이밍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 적용된 패턴과 스탠드의 티타늄, 플라즈마 구리 색상은 광활한 우주와 우주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걸 떠나서 디자인은 명백하게 하이엔드 유저와 게이머들 타겟으로 한 것 같습니다. 후면에 위치한 아이어 포트엔 HDMI 1.4, 디스플레이 포트 1.2 각각 1개, 이어폰 잭, 그리고 전원 AC 잭이 있습니다. HDMI 2.0이 아닌 1.4 포트이기 때문에 모니터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디스플레이 포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하이엔드 모니터에 HDMI 2.0 포트가 사용되지 않은 점은 큰 오점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후면과 달리 전면은 상당히 정갈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재질은 ABS 플라스틱인데, 사실 이 가격대라면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질을 사용했으면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모니터 프레임 내부에 위치하는데 10mm 길이의 베젤이 상단과 양측면에 존재합니다. 베젤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순 없겠죠.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평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양측면이 굽혀져 있기 때문에 어느 화면이든 동일한 시청거리를 두기 때문에 평면 패널보다 커브드 패널이 더 사용하기 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니터의 제 첫 인상은 디스플레이보다 스탠드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자인과 창의성 면에선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책상에 놓기 전에 먼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공간이 부족하다면 모니터 뒷면에 100mm의 배사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인 ROG 로고의 적색 LED가 스탠드 하단에 점등됩니다. 이건 정말 ASUS ROG밖에 낼 수 없는 감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니터 방향에 따라 ROG 로고도 방향이 바뀌니 재미있는 특징이자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이밍 모니터인 만큼 PG348Q 모니터는 게이밍을 위한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을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화면 주사율을 60Hz에서 100Hz로 오버클럭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G싱크 기술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G싱크 기술은 많이 알려진 기술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GPU와 모니터 간의 재생 속도에 시차가 발생하여 표시 지연 현상과 화면 잘림 등의 왜곡 현상을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화면을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기술들과 34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덕분에 PG348Q 모니터는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실제 게이밍 체감은 어떨까요? 게임 종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활한 배경에서 전투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MMORPG, 레이싱 등의 장르에서는 21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6대 9 비율의 스크린과 달리 34% 더 많은 화면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반면 21대 9 비율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보통 옛날 게임들이 21대 9 비율을 지원하지 않고, 인기 있는 게임들 중 대표적인 예로 스타크래프트2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FPS, AOS와 같이 화면에서 다양한 효과들이 발생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은 사실 적합하다고 할 수 없겠죠. 이렇게 21대 9 비율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게임들은 디스플레이를 강제로 16대 9로 변환시키거나 창모드로 게임을 해야 합니다. 이 모니터는 작년 컴퓨텍스에서 처음으로 프로토타입이 공개된 이후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입성하였죠. 비록 상당히 높은 가격이지만 60Hz에서 100Hz까지 화면 주사율을 오버클럭킹이 가능하고 G-Sync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유저와 열성적인 게이머가 아닌 이상 사실 필요 이상의 모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게이밍 모니터 중 정말 최상위권에 속하는 모니터인 것은 확실합니다.